카카오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유신TV 아침조회 8시 반에 뵙는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8시 반부터 9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뭘까?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카카오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 저는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저는요, 카카오톡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구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뭘까? 일개 SNS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많이 멀어지신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이 카카오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되고, 두 번째는 사업 도구로서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첫 번째 시간이니까 배움의 장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 우리는 오피스가 없어요. 맞죠? 우리는 지금 오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센터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센터들도 굉장히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출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업 조직들 있죠? 뭐그 보험을 한다든지 뭐 렌탈을 한다든지 이런 방문 판매들 하시는 그런 영업 조직들 보면요. 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조회가 없죠. 우리는 어디 가서 아침 조회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해이해지세요. 소속감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카카오톡이 바로 우리의 가상 오피스다. 우리가 출근해야 될 곳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출근할 수 있는 곳,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 그래서 초보 사업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곳이 바로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카카오톡방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다가 실제 사업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되게 대등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카카오톡방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방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우리 선배 그 네트워커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나요? 오늘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일은 어떻게 합니다. 막,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지금 출근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막 사진들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 관련된 공지들도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글 하나 올리면 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보면서 초보 사업자들은 여기서 엄청난 가이드, 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얻습니다. 제가 유신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보 네트워커들에게 가장 큰 적은 막연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막연한 사람은요, 안 돼요. 막연하면은 사업을 그만둬요. 그래서 절대로 막연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매일매일 보는 이 카카오톡은 바로 초보 사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 가이드를 제공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자가 생기셨다?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카카오톡방에 무조건 밀어넣으셔야 돼요. 밀어넣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아, 이렇게 사업하는구나. 우리 팀에서는 현재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다 아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카카오톡이에요. 잘 보시면요. 산하에서 맨날 보시면 누가 뭐 썼다. 나는 지금 이걸 썼는데 너무 좋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 제품을 몰랐다가도 이 제품이 좋구나.
이 제품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생한 체험 사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초보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직후비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는 200종이 넘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다 그냥 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카오톡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든.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내가 마이너한 제품들,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회사의 마이너한 제품들도 여기에 막 체험 사례들이, 애프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초보 사업자들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갖게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막 마스터하게 돼요. 이런 자연스러운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뭐다? 맞습니다.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제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 배움의 장으로서, 배움의 시스템의 도구로서, 특히 초보 사업자들의 배움의 시스템의 도구로서, 또 소속감도 증진시키는 도구로서 바로 카카오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카카오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 1탄으로 말씀드렸어요. 배움의 장으로서, 소속의 장으로서의 카카오톡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 도구로서 이 카카오톡은 다음 시간 내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안녕.